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광안리에 왔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용수는 왜 중도를 택했을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님 앞에 밭바다 풍경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2023년 6월 1일 예 10시쯤의 풍경입니다. 해운대, 아닙니다. 광안리. 광안리 백사장인데요. 이쪽은 이제 남쪽이 남천동 쪽이 되겠습니다. 남천동 쪽에서 북쪽, 해운대 쪽을 보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기, 광안대교 보이시죠? 광안대교. 광안대교 밑으로 요트에 예, 요트들이 모여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네요. 이야. 우와, 요트에서 이렇게 불꽃을 와, 보급차를 막 오늘 뭐 와. 확실하게 노는 것 같습니다. 웬일이야. 와, 저렇게 저들이 처음 보네. 이야. 예, 역시 이 광안리가 좀 이렇게 해운대 쪽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놀기에는 저기 예, 광안대교도 있고 또 요트들이 또 이렇게 와서 불꽃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볼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저 백사장 폭을 보여드릴게요. 폭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 50m 정도 폭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해운대에 비하면 한 3분의 1?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요 밀물이 되어서 물이 좀 많이 한 10여 메다 정도 물이 들어온 것 같고요. 저기 저 길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백사장을 좀 잠식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어릴 때 광안리에 자주 수영하러 왔었는데 여름에 그때의 백사장 폭에 비하면 뭐 절반 정도인 느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런 느낌. 여튼간에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눈요기거리, 볼거리는 이제 많아진 것 같네요. 여기 요 빌딩군이 해운대 더베이 101에서 딱 보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빌딩군들이거든요. 예, 요 반대편에서 봐도 멋지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광안리 회센터 뭐 하고 일부 호텔들인 것 같은데요. 뭐 대충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간에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여기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20, 30대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뭐 10대 후반도 있습니다. 10대 후반도 있는데 여기 장점이 뭐냐. 요 근처에서 편의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음료, 알코올성 음료 뭐 이런 것들 사들고 안주하고 이렇게 좀 적당히 사들고 와서 여기서 이제 밤을 새우는 겁니다. 여름에 밤새도록. 파라솔 같은 게 예, 파라솔도 이렇게 있는데요. 여튼간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쪽 광안리로 모인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소문나고 난 다음부터는 안 왔거든요. 거의 안 와서 모르겠는데 현장은 이제 뭐 다음번에 한번 7월이나 8월 달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대충 뭐 앞 경치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본 주제로 들어가서 왜 그러면은 이제 용수, 그 대성불교의 선구자라는 용수는 왜 중도를 택했을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 또 불꽃놀이 하네요. 열심히 합니다. 우와, 웬일이야. 예, 오늘 뭐 날 잡은 것 같습니다. 우와. 그 중도를 이제 중관 사상을 담고 있는 중론이라든지 뭐 이 기타 등등 이런 그 용수의 저수를 보면은 그 대부분이 이제 이 중도를 강조를 하죠. 핵심 사상, 용수의 핵심 사상. 또 이제 중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그 초기 불교에 하고 많은 이 사상들 중에 왜 중도를 택했을까요? 이게 좀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만하거든요. 근데 왜 용수가 중도를 택한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중도를 택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양변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있다 하면 유에 떨어지기 쉽고 또 없다 하면 또 무에 떨어지기 쉽고 뭐 공하다 하면 또 공에 떨어지고 또 공하지 않다 하면 또 공하지 않다에 떨어지고 아무래도 깨달은 습관이나 안 그러면 뒤에 그 전등하시는 그런 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한번 어떤 사람들이 뭐 공하다 하면 공에 떨어져 버리고 또 있다 뭐 묘하게 있다 하면 또 있다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양변을 전부 다 떠나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야말로 뭐 금강경기에서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무집착 양쪽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뭐 최상의 길이다라는 그런 뭐 간단하게 제가 살펴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도를 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일반론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전연경을 보니까 가전연이 나오는 논이 제일 가전연이 나오는 가전연경을 보니까 거기 이제 무도 나는 이제 무도 피하라고 가르치고 유도 피하라고 가르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거기에 또 뭐 12연기도 나오고 사성제에 대한 뭐 고 집까지인가 뭐 이렇게 해서 또 고멸도 나오고 고집성제 고멸성제 이런 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12연기를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거든요. 이 12연기를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할 때 12연기의 순관을 이야기를 하고 12연기의 역관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12연기의 순관은 이제 생사가 있는 그런 윤회의 길이죠. 근데 12연기를 역관해서 무명을 이제 깨치고 나면은, 열반을 끊고, 생사를 끊고, 또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이 열반을 정득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전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의문을 가지는 게 뭐냐 하면은 야 이게 아니 맨 마지막에 끊어버리는 게 무명인데 아니 무명을 끊을 바에는 처음부터 명을 강조하면 되는 거지 왜 무명을 끊는 그걸 강조하냐 이거죠. 그냥 명해라 발금해라 무명이니까 아 비드야 하니까 비드야 명을 해라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거거든요 그게. 뭐 아비드야에서 무명에서 무명을 만드는 이 명을 명 상태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 무자를 떼버리고 예, 무명에서 무자를 떼버리고 명을 찾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될 건데 양반은 희한하게 뭐 주저리 12가지를 전개를 시켜놔놓고 그 시작점이 무명인데. 그냥 명 해버려 하면 다 끝나는 건데, 뭐 끝까지 뒤를 쭉, 뭐 순관이다 하면서 노사까지 갔다가, 또 뭐 역관이다 하면서 거꾸로 올라와서 무명까지만, 무명을 없애는 것까지만 딱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특징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석가모니란 사람이 어떤 식으로 교서를 설파했느냐라는 이제 특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12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명을 강조를 안 하고, 그냥 무명을 없애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특별한 자기의 주장 이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 뭐 여기서 다른 차원에서 사성대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고집멸도잖아요, 그죠? 근데 고가 생기는 건 집 때문에 생긴다 이거죠. 그럼 집을 안 하면 돼. 집착하지 마라 해버리면 되는데. 도를 닦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를 닦아라. 도를 닦아서 번뇌가 멸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열반이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여기도 그냥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열반이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사람의 어법 자체가 구사하는 어법 자체가 이게 간접어법이다라는 거죠. 간접어법.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안 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에둘러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반대 개념을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딱 거기까지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수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중론의 맨 앞에 팔불중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희론을 잠재운 석가모니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모든 희론을 잠재우는 방법은 직접적인 어법을 쓰는 게 아니라 간접어법을 쓴다는 거예요. 간접어법. 그 용수도 그 간접어법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이제 유도 아니다, 무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일 같음, 하나니까 같음이죠. 다를 잇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뭐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불상부단,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접화법을 취하는 거죠. 이것도 간접화법이거든요. 일종의 직접화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변을 여인다. 아주 뭐 멋지게 들리죠. 이게 양변을 여기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그래서 양변을 여이면 뭐가 나타난다는 건데, 뭐 직접적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직접적으로 뭐 불성을 찾아라든지 아니면 아라야식을 찾아라든지 뭐 엄마라식을 찾아라든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게 없어. 없어. 전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관학파, 마더야 미카라고 하는 중관학파의 정통파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귀류 논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 단정적인 주장의 허점을 찾아서 논파를 해버리는 그런 논쟁이다라는 거죠. 귀류 논쟁. 도로 돌려준다 이거죠. 상대의 주장을 가지고 잘못된 점, 단점을 찾아서 그 근거를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논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 점들은 좀 이렇게 뭐 미꾸라지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뭐 그런 식의 그 볼성사나운 주장이니까 정정당당하게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긍정적인 주장을 내세우자 라는 게 이제 자립 논쟁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야 용수가 그렇게 자립 단정적인 표현을 쓰질 않았다. 그러니까 자립 논쟁파는 아니고 이 간접화법을 쓰는 귀류 논쟁파가 용수 중관 학파에 혹은 중관 종파 혹은 중관 사상의 정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그게 불만이죠. 아니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정당당하게 확실하게 뭔가 이게 이 내 주장을 이야기를 해야지 전부 간접적으로 살짝 비켜나가면서 반대되는 양 극단이 있다. 생과 멸이 있다면은 생 주장을 이렇게 논파를 할 때는 멸하는 멸의 특징을 가진 것을 들어서 생 주장을 논파를 해버리고 멸한다 단멸론자들의 주장은 이게 뭐 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요소들을 들어가지고 이 단멸론자를 멸 주장을 하는 다 없애버린다 뭐 없어져버린다 요런 주장을 또 논파를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비유 비무도 똑같아요. 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를 들어서 그 유를 논파를 해버리고 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를 들어서 유의 특징을 들어서 무를 또 논파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야이 미꾸라지 같은 놈들아 소리를 들을 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런 그 이 간접화법의 특징이 소위 말하는 그 이 아란이 되는데 또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나 불이 되는데 이게 적합하냐라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과연 이 방법을 선택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아란이 되든지 보살이 되든지 불이 되든지 됐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뭐
중간 같은 경우에는 중론, 백론, 12문론 해서 3론종이 또 성립이 되죠. 3론학파의 3론종. 3론학파의 중국 3론학파의 고성들 가운데서 부처나 보살이 많이 나왔냐 이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천천히 이제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 바람의 금객님이 제시를 하신 이제 고구려 출신의 성낭스님의 이 삼론 사상,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용수가 이 비유비무라는 소위 비유비무라는 그 중도를 택한 것이 이 석가모니의 간접화법, 그 화법을 따라간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앞뒤가 좀 맞아떨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그 중론 앞에서 서두의 8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8가지를 이제 부정을 해버리죠. 부정을 하면서 석가모니불, 모든 희로운을 잠재운 석가모니 불께 경배한다, 절한다.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아니 저기 부파불교까지 사상을 소성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우리는 대성이다 라고 하고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보살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 그 대표주자가 왜 석가모니한테 절을 하느냐라는 거죠. 왜 석가모니, 그것도 모든 희론을 잠재운 석가모니 불께 경배합니다, 이 소리를 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그냥 멋있게 서문을 만들고 우리는 답을 다보살 사상으로 갑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아니 그 석가모니 불께 절합니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석가모니 불의 화법은 직접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수도 그 간접 화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그런 기록들이 남지를 않았느냐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이고요. 제 주장이니까 이걸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펴실 분들은 나는 좀 다르게 본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열심히 또 한번 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광안리 해변가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는 용수보살의 어떤 그런 중도에 관한 문제를 오늘 방교사님이 거론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또 독특하신, 또 여러분만의 나는 이렇게 본다, 왜 용수는 중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또 사람에 따라서 방교사님 이외에 다른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과감하게 뭐 밑에 드러나도 괜찮다 생각하시고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이 뭐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조금 더 낫고 뭐 완벽한 그런 어떤 그런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진 도론도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이 광안리 해변에 오셔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이들 열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빛만큼이나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오늘 토요일도 아닌데 금요일인데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은 한쪽 귀 모퉁이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론도담을 간단하게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방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